계속해서 26개의 7번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관리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요 파트 요 문제는 용도 구역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시 수도 입이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 화초종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이렇게 다섯 개 구역만 용도 구역 관리 계획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문 보시게 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 관리 계획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의 설정비 해당도 관리계획의 내용. 그래서 자, 요 문제 29회 때는 이제 도시개발사업 등을 가지고 도시군계획사업이란 용어를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약간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 보면 또 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기억해 드릴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관리 계획 내용 많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용도 지역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맥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계획. 그래서 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한다 해서 용도적은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할 수가 있다 해서 경우의 수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16개, 도시적, 외지역, 비도시적이라고 해서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주거적은 전, 일중 이런 순서에 따라서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까지 상업지역 중일 이용은 이래 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상업, 그다음에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 전, 일중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 녹지적은 자생보라고 해서 세 가지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관리지역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렇게 경우수가 총 21개가 되는데 용도적은 이 전국토 모든 필지에서 한 개의 용도적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적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적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그 위에 용도지구라는 것을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가 좀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경관지구, 그래서 자시특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자시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보호지구, 역중생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다섯 개지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균형, 복합특정개발지능지구 등 총 다섯 개 해서 이렇게 세분하는 것도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분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고도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방화지구까지 이렇게 해서 총 아홉 개인가요? 세분할 수 있는 것이 다섯 개, 세분할 수 없는 것이 네 개. 그래서 제일 힘들어. 그래서 단순하게 종류 기억하시는 거. 어찌됐든 이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한 개념이 된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가겠죠. 이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용도구역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거. 종류, 개, 시, 수, 도, 입해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마지막 입지규제최소구역까지.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하지만은 용도구역의 종류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주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정비사업에 관한 게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바로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9회 때가 이 세 개 묶어서 자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르셔. 전부가 해당이 됐습니다. 자, 한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관련해서는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면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를 우리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부르고요. 그 전 단계로서 기반시설 분류라고 하는 거 오늘 문제 가지고 보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사분요. 이런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과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관리계획의 한 종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군계획 수립대 상적의 일부에 대해서, 전국통안이죠, 전국도의 일부에 대해서 소위 그 일부를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환, 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공 관리 계획 이렇게 정리를 할 테고요. 이미 공부했던 주제죠. 이 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도시적 위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 그다음에 주차장은 완화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요 전체 총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가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서 세 가지.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총 7개를 우리는 관리 계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역이란 말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자, 26개 A형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반 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 자, 기반 시설의 종류 겁나 많습니다. 해서 이 기반 시설의 종류를 7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환경 기초 시설과 보건 위생 시설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답은요. 틀린 것인가요? 예. 교통 시설 폐차장에서 틀리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은요, 바로 환경 기초 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 하나 하나를 외운다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절대로 그건 무식한 짓거리고요. 하수도는 환경 기초 시설에 해당이 된다. 요 정도까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폐차장하고 이 문제에서는요, 하수도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주제는 바로 기반 시설의 분류와 관련한 주제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반 시설의 종류라고는 겁나 많습니다. 이걸 7개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 시설, 공간 시설, 유통 공급 시설, 공공 문화 체육 시설, 방재 시설, 보건 위생 시설, 환경 기초 시설까지. 자,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보건 위생 시설과 환경 기초 시설을 똑바로 외웠냐, 외우지 않았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의 종류, 도종장, 해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라고 해서 외울 때 삼겹살 처음 먹다가 죽어버린 케이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공장, 도축장 될 것이고요. 예, 삼겹살 먹다가 배탈 났습니다. 그럼 병원 가야 되지? 이걸 우리가 종합 의료시설, 일본 사례겠지만 또 죽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장사시설에서 도종장, 이게 보건의료,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를 하고요. 이에 대응해서 환경기초시설, 대가리 따서 하수, 폐폐빛 해서 하수도, 하수도, 하천 아닙니다. 하수도는 바로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 문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럼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 빗물의 저장비 이용시설까지 하수 폐폐빛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자료 만들고 설명을 드리면 그 모질이 늘 있습니다. 이거 막 외우려고 머리가 안 좋으면 수적이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단 한 번도 예 없이 10년 이상 요 두 개만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 뭐 문제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무식하게 그걸 차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 지적 능력을 못 외웁니다. 제가 20몇 년 했는데 아직까지 요거밖에 못 외웠어. 그럼 여러분도 요거밖에 못 외의 정상이야.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외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혜롭게 가야 돼. 도종장, 그다음에 하수, 폐폐빛 이 주제를 갔었고요. 관련한 쟁점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반시설의 세분에 관련한 주제. 그래서 도로는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 자동차 정류장은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왔었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도로와 광장, 도로는요, 교통시설이고 광장은 공간시설의 일종인데 자동차 정류장, 뭐 교통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는 게 아니라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의 광장, 이렇게 서비스로 기억하시는 지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살펴드렸고요.
되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할 게 26회 9번 문제.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지문 보니까요. 예, 1번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하면서 수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예,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못 외워. 그래서 하여튼 1번 생략할 수 있다. 넘어가는 거야. 2번 지문요. 자, 환원된 것으로 본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했고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농업지능지요. 자,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별 챙기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적으로 자, 지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우리가 용도적을 처음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 변경할 때도 관리계획 그리고 용도적을 뭐 주거적을 6개 중에 하나로 세분하고자 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용적률 규정 보전 녹지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이건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것은 보전 녹지,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것은 보전관리, 용도적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2번과 5번 정도만 쟁점이 되고 5번 관련해서 요즘엔 잘 내지 않습니다. 좀 쉽다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관련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용도지역 기본적으로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자, 세분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례로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결정고시 특례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또 결정의 특례라고 해서 결정고시의 특례,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케이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을 보는 지역, 택지 개발지구,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이 연접한 공유수면,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런 게 있는데, 실제 무슨 소리고요. 자, 여기서는 굳이, 자, 20회 때 나왔으니까 13년 전에 나오고, 지금 이 파트는, 그 다음 쟁점에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이 될 텐데요. 얘기는 그냥, 이반 결정 과정하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출제 이슈? 바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제외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시지역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 거의 뭐 수험생 피를 토할 일인데요. 자, 이게 법조문 사연이 겁나 길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영역에서 한 30년 동안 장사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그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토달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30년 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까 모르면 쳐 외우라 이런 얘기지. 시킨 대로 해라. 제가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사연 보지 마시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 도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죠. 그래서 원래 이제 택지개발지구 등이 지정이 되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를 해버린다. 더 이상 신도시 개발 사업 안 하기 위해서 없던 일로 돌린다. 그러면 용도적은 과거로 환원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지구 등이 해제가 된 경우, 자, 신도시를 다 만들어서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때 자 해제가 되겠지만 이때 용도적은 환원되지 아니한다. 해서 어려우면요 그냥 환원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국토개발법, 도시개발법 두 군데 나오는데 무조건 환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아까 나왔던 주제죠.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결정되면 이때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쟁점 안 되고요. 결정의 특례로서 자 요것도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공유수면에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이 된 것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문장 보지 말라고요. 같으면 이라고 하는 거, 다르면 모르겠으면 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또 같았을 때는 굳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나왔던 거 환원되지 아니한다. 하나 더, 자,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 도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
저분은 개발사부예요. 앞에 외우려고 하지만 어차피 이거 세팅해 주니까 해서 저는 개발사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개의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항상 뒤를 봐야 돼요. 자 뒤를 봐야지 맥락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번 틀린 표현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쪼개는 거죠. 개인 쪼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보게 되면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해서 지적소관청에게 60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60일 내에 이동 신청을 해야 될 테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국토기획부 관점에서 보게 되면 토지 분할을 위해서도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 쪼개는 게 아니니까 준공검사를 요하지는 않는다 해서 그 외에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것도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고요. 건축법에 따라서 예, 사용검사인가요? 예, 사용검사 있게 되면 사용승인이 되겠구나. 사용승인이 있게 되면 이때는 역시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자 여기서는 준공검사가 키워드에서 1번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질문 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은 후 5% 범위 내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 대상 변경 허가 대상 다 단축과 축소는 확대나 연장은 허가 대상이 될 테고요. 단축이나 축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서 2번 오른편 3번 질문이요. 자, 지금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의견 들어야 되고요. 이때 파생되는 것이 이행 보증금에 관한 주제. 자,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자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 중에서 재보고 재난수습하고요. 도시군계획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다음에 경작 이런 것들은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몰라요. 그래서 자 지금 5번 질문은 버리실지만 자 그래서 다 보진 않겠고요. 자 바로 개발행위 허가의 실제 관련한 쟁점, 자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주제, 조건부 허가, 청문, 그 외에 준공검사 해서 이 문제에서는 준공검사에 관한 주제가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의 제한부터 보겠습니다.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3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건 외운 게 아니라고 했었고요. 기지 5년이라고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계획구역 들어가면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자, 이 외에도 하나 있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기지 5년 이게 이슈. 자 모르면 다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할 수 있죠. 자 이때 파생되는 주제가 자 허가권자 개발 행위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자 이행 보증금 자 쟁점되는 거죠.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청문 사유 허지인이라고 해서 허가의 취소 지정 취소 실시객 인가의 취소 등 청문 사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게 준공검사죠. 원래 이제 허가 받게 되면 똑바로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했나 확인하는 것을 준공검사. 그래서 준공검사가 필요한 것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필요가 없는 케이스라고 해서 토지 분할 같은 경우 준공검사를 요구하지 않고요. 최근 문제 이슈가 됐던 것이 건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건축을 할 때는 개발 행위 허가, 그 다음에 건축허가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요하고요.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 허가에서 파생되는 사용 승인이 있으면 이때는 굳이 한 번 더 검사는 준공검사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자, 요 정도 관련 쟁점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26회 A형 11번 문제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몇 개 드릴 텐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손대기 어려운 문제에서 자, 도시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200개 정도 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200개를 못 외워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보실 때는 멘붕 이렇게 하는 거야. 2번 지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외에도 그 건축물, 공작물 등도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2번은 알아야 될 테고요. 3번 지문이요. 용도 제한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서 이건 이제 지문 보고 버릴 겁니다. 자, 20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드는 거지 학교관 만드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지마다 용도적이 있고 이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있게 될 겁니다. 문제는요, 이 학교 같은 거 만들 때는요, 이 용도적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3번 지문 틀렸고요. 몰라도 돼? 4번 지문이요. 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토지적 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르지. 해서 우리가 5년 안에 지구 탄객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외워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지문은 그 전이든 후든 자 10년, 15년 사이에 토탈 30년 사이에 딱 한 번 나오고 말아 해서 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오지 등 이렇게 가십시다. 해서 4번은 옳게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서, 자, 일단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가십시다. 해서, 우리 법정은 대부분이 조건명제입니다. 해서, 뭐뭐하면 뭐뭐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 한 사람에게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준 그 사람에게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회 A형 11호 문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찍는 형태의 문제가 될 텐데 답은 5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관련한 쟁점 한두 개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반 결정 등 했을 때 아까 우리 이반의 제한 등 관련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5분의 4 이상 그 다음에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입지 규제 최소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이제 절차 생략이라고 해서 자 토지적 성평가나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대표값이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 등 관련하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값이 5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문이 자 그 나머지 이 값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요 일반 과목 다른 과목 대비해서 보통 이제 민법에서 40점 목표로 한다 그거 안 되지 개론에서 40점 목표로 한다 안 되지 어떤 과목이 됐든 실제 점수가 나오는 건 별개 문제로 40점 50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법은 많은 수험생이 40점 50점을 목표로 해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개판이 되는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뼈대 몇 개 잡아 두시고 결국은 감으로 자 찍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을 좀 잡게 되면요 해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차피 얘기해봤자 또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격의 감각을 키우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로 정리합니다 해서 기지 5년 등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6회 A형 12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아까 우리 지구단위 계획 한번 보셨잖아.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26회 A형 12번 문제, 이런 문제 안 나왔었고요. 여기 자리에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소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하는 연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감에 따라서 더 이상 공법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25회 때 문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관리객 이반권자에게 지구단위에 관련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되면 이제 숫자 3분의 2 이런 숫자 싸움으로 간다고 그랬었고요.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도 아 힘들어 죽겠다. 그때 말이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제문은 옳은 편이 됩니다. 3번 시장호수가 위반한 지구단계획. 자, 시장호수가 직접 결정한다 해서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데 시장호수가 위반한 지구단계획은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출제 이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 정도. 지구단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해서 4번 질문을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수하기 좋은 거 정한다 앞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다 읽으면 큰일 나. 멘붕와버려. 그래서 지정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2번, 5번 묶어서 앞에 뭐 없어? 정택 10년, 녹지 30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옳은 편.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요. 일단은 1번, 3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요. 2번, 5번이 어렵지. 그런데 우리는 지정해야 한다. 정택 10년, 녹지 30만을 제하면 모두 지정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얘기는 그러니까 정택 10년, 녹지 30만이 없으니까 모두 다 지정될 수 있다. 옳은 명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있죠.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시험장에서 안 보입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그럴싸해 보여. 아, 그게 시험이 있다. 이라는 거지. 해서 자, 관련한 쟁점 하나 마저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 등에 관한 주제에서. 자,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의무적 지정 대상적과 재량적 지정 대상적에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 정택 10년, 녹지 30만, 나머지 다 지정할 수 있다. 두 개 있었죠? 뭔지 몰라. 그냥 다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행위 제한은 원칙적으로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겠지만 예외라고 하는 영역,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편 지구 단위계 관련해서요.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것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 그리고 이미 문제 통해서 보셨던 거죠. 도시 지역에서는 자 바로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서 기준 토지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등 설치 기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었고요.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이 중에서 자 높이 제한과 주차등 설치 기준 완화 적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수립됐을 때 바로 실효의 문제라고 하는 거 5년이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5년 내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 정도까지 했어요. 자, 26회 A형 12번 문제, 원래는 25회 문제인데 대체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